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입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이제 뛰어들면 번쩍 안아서 이제 들어올렸죠. 지금은 이제 아이가 뛰어오면 덜컥 이제 겁부터 난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러다가 허리 디스크가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허리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어도 허리를 쓰는데 자신이 없다고 할때 보통 두 가지 원인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척추의 근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평소 움직임이 적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근육이 좀 퇴화하면 허리 근력이라는 것이 떨어지는데요. 이럴 경우 허리 주변의 근육이 척추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리를 쓰는데 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를 삐끗할 것 같아서 허리를 쓰는 일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근육이 점점 더 퇴화돼서 점점 더 약한 허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는 특정 질환을 진단받지 않았지만 허리가 불편한 경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으면 허리와 엉덩이 주변이 뻐근해 오면서 뻣뻣하게 굳는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허리 근력이 약해서 척추뼈가 많은 부담을 떠안으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인대마모나 디스크 퇴화에 따른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척추질환이라고 하면 요통부터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요통은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만 시작이 됩니다. 즉, 신경이 없거나 죽은 부위는 아무리 자극을 가해도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처럼 요통도 자극이 신경을 통해서 이 뇌로 전달돼야 느낄 수 있는 감각인 거예요. 따라서 척추에 문제가 있어도 신경이 자극되지만 않으면 이 요통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요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은 척추를 관통하는 척수신경과 척수신경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경근과 아주 그 미세한 척수신경 가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척수신경은 수만 가닥의 신경들이 모여서 신경다발을 형성하고 척추관이라고 하는 얇은 관으로부터 둘러싸여 있어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척수신경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경근들과 가지들이 척추뼈 사이사이로 빠져나와서 신체 각 부위로 퍼져나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관은 척추뼈와 후관절, 즉 디스크 뒤쪽을 수직으로 관통하는데, 그래서 디스크가 뒤로 밀릴 때 척수신경을 건들게 되고 요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척수신경이 눌리면서 다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근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이제 허리가 아니고 엉치나 다리까지 퍼져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디스크에 문제가 있더라도 척수신경이라든지 신경근 건드리거나 자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디스크가 뒤로 밀리는 대신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찌그러진다든지 변형이 온다든지 탈수가 돼서 검게 변하는 딱딱해지더라도, 즉 디스크 속에 수액이 터져서 막 신경 쪽으로 밀려내리지만 않는다면 요통을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인대가 마모된 경우에도 주변 신경근에 자극을 가할 때만 인대 통증이 나타나서, 역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인대가 "아, 나는 참 건강하다"라고 할수 없습니다. 즉, 허리 요통이 없다고 해서 허리에 자신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특히 허리를 쓰는데 자신이 없는 상태라면 근력이 떨어지고 인대와 디스크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척추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 나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운동을 빡세게,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무리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허리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면 척추에 약이 아니고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를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걷기를 통해서 천천히 허리 근력이라든지 순환을 조금씩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생겼을 때 점점 강도를 높이면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은 차이가 나지 않아 보여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자세를 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외형적인 모습, 삶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른 자세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이동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